안녕하세요. 배우 박광현입니다. 아, 여기 진짜 좋네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연예인 렌터카입니다. 연예인 렌터카에 전화하시면 많은 연예인들에 대해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렌터카 사실 때는 어디? 연예인 렌터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차량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폭스바겐 골프 R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세대 폭스바겐 골프가 출시되면서 GTE, GTI, GTD 모델에도 관심이 많지만 고성능 버전인 골프 R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독일 뉘르부르크링 주변에서 테스트 중인 골프 R의 영상과 사진이 몇 차례 공개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프 R의 완전한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SNS 계정에 위장막이 벗겨진 상태의 골프 R을 찍은 세 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요. 먼저 골프 R의 거대한 쿼드 테일 파이프와 리어 디퓨저를 보여줍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새로운 R 로고가 테일 게이트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를 위해 새롭게 개선된 엠블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타공된 브레이크 디스크와 골프 R의 트레이드마크 파란색 캘리퍼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Y 스포크 휠과 브레이크 조합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된 새로운 디자인의 휠은 흠집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론 골프 R의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완전히 디지털화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최고 사양의 골프인 만큼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소프트 터치 버튼처럼 보이는 다양한 기술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이 골프 R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투아렉 R입니다. 투아렉 R은 폭스바겐의 고성능 브랜드 R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그와 동시에 폭스바겐 브랜드 중 최고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100kW 전기 모터와 340마력 V6 가솔린 TSI 엔진이 결합해 최고 출력 462마력의 힘을 냅니다.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됐을 경우 무공해 모드인 E 모드에서 출발하게 되며 최대 시속 140km까지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센터 콘솔의 4모션 액티브 컨트롤 메뉴 버튼 혹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에서 하이브리드 모드와 E 모드를 제어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선택 시 자동으로 해당 모드로 변경됩니다.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올휠 드라이브를 탑재했습니다. 올휠 드라이브와 71.4의 최대 토크를 자랑하는 강력한 드라이브 시스템 덕분에 투아렉 R은 최대 3.5톤의 트레일러 중량을 자랑하며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E 모드에서도 같은 수준의 트레일러 중량을 끌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투아렉 R은 R 브랜드만의 패키지가 적용돼 있는데요. 헤드레스트 등에 R 로고가 박혀 있으며 크리스탈 그레이로 마감된 시트 가죽. 더불어 투아렉 R도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5인치 디스커버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이노비전 콕핏을 탑재했습니다. 외관에는 아랫부분에 블랙 트림 스트립이 적용된 R 스타일의 프론트 범퍼, R 로고가 박혀있는 블랙 색상의 독특한 흡기 그릴, 부트 덮개, 전면 날개 및 도어, 그리고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최대 22인치의 휠 등을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ID4입니다. ID4는 폭스바겐 최초의 배터리 전기 SUV 모델로 ID3에 이은 두 번째 MEB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입니다. MEB 플랫폼은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전기 모터를 장착해 차량 크기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체만 바꾼다면 다양한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어 원가 절감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MEB 플랫폼의 장점 덕에 ID4는 뛰어난 공기역학 디자인, 짧은 전면부, 긴 휠베이스를 가진 차체를 만들어내 넓은 내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ID4는 낮은 공기 저항 계수와 커다란 배터리를 장착해 WLTP 기준 완충 시 5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파워트레인에는 150kW 전기 모터가 장착돼 최고 속도는 160에 달하고 최고 출력 201마력의 성능이 나옵니다. 폭스바겐은 몇 주 안에 ID4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가지고 차량을 공개할 예정이며 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전기차도 연예인 렌터카입니다. 전기차의 빠른 출고를 원하신다면 검색창에 연예인 렌터카 혹은 1644-285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